엽기 떡볶이 먹을까? 오늘은 신메뉴 먹어. 볼 거야. 함께 먹으면 맛있는 우동 사리도 준비해봤지. 홍사운드. 오랜만에 엽떡에서 제대로 된 신메뉴가 나온 것 같아요. 좋아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엽기 떡볶이의 신메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엽기 떡볶이에서 어묵튀김이랑 오징어튀김이 새로 나왔대요. 아니, 이번에 신메뉴로 오징어튀김이 나온다고 해서 원래 엽떡에 오징어튀김이 있지 않았었네?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딱 보고 알았지. 아! 이거 약간 찹쌀탕수육처럼 찹쌀 오징어튀김을 만들어서 낸 거구나. 그래서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참! 오늘 2인 엽떡이에요. 9,000원짜리. 우동사리 맛있다. 자, 이제 튀김을 먹어보죠. 일단 어묵 먼저. 찍어 먹으면 맛있겠지? 맛있다. 그냥 되게 익숙하게 잘 어울리고 맛있는 맛. 맛있는데요? 되게 색다르다. 얘는 신메뉴로 인정할 만한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제가 엽떡에서 뭐 튀김류를 맛있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얘는 괜찮아요. 근데 우동살이 잘 어울린다. 이렇게 찹쌀튀김으로 하니까 약간 오징어의 맛이 온전하게 그 향과 맛이 잘 느껴져서 괜찮은 것 같고, 튀김도 찹쌀이니까 좀 더 약간 쫄깃쫄깃하고 기존에 느껴보지 못했던 오징어튀김의 식감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좋아요. 지금 괜찮아요.
잘 먹었습니다. 오늘 엽떡 신메뉴 먹어봤는데요. 어묵튀김은 요게 있던 요게 4,000원어치니까 가성비는 좀 별론 것 같거든요. 근데 어쨌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다. 그리고 오징어튀김은 개당 1,000원인데 충분히 만족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이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